큰일 났네. 그 시간에 안 자는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오빠 보세요. 저 오빠는 안 자도 돼. 딱 봐도 참 많이 자게 생겼잖아, 저 오빠. 너는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은 8시 반인가? 아침? 아침? 밤? 아침. 오늘 웬일이야? 지난번 신생아 처음 잤는데. 그럼 몇 시에 잤어, 어제? 어제 8시에 잤지, 임마. 아니, 게임하다가 잤어요. 게임 진짜 게임 미치겠다 진짜. 나 차에 나가 놀아. 차에 나가서 뛰어 놀아. 아마 너무 워서 나가다가 납치당하면 안 돼. 그래서 나가서 납치당할까 봐. 아 너는 이제 자동차 타다가 차 사고 날까 봐 차도 못 타고. 차는 나도 어떻게 차? 어? 나 납치당할까 봐 못 나간다. 너 너무 귀엽게 생겨서. 와 진짜. 진짜야 어머나. 진서야. 준영이 가다. 저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납치 안 당해. 쟤는 아까 나를 복도에서 만났잖아. 그럼 너는 만나면 어떡해? 뭐해? 응? 뭐해? 아! 너 저기 들어가서 소개하세요. 준영이는 이렇게 밥 복도에서 만나면 준호 어떻게 해? 선생님 만났어 어떻게 해? 그렇지 저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아 세연이 안녕? 너도 인사해라 인마. 어 그래 그렇지 봤어 인사하는 거죠. 근데 쟤는 날 딱 보더니 왜 그러는 거야 준영아? 날 딱 보더니 계속 이러고 있어. 오 진짜 어이없어. 준영이 나 보면 인사해야지 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냥요. 아 나랑 싸우고 싶어서? 아니요. 밖에서 만나도 그렇게 쳐다볼 거야? 밖에서 만났어 이렇게 할 거야? 밖에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그치? 계속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쟤가 날 좋아하나 봐. 아 좋아? 왜 너도 뻑큐날래? 동성애자. 어? 선생님 좋아하는 동성애자야? 이게 사상이 진짜. 아 선생님 좋아할 수 있지. 누나보다 나를. 너네 누나보다 날 더 좋아한다? 누나는 인성이. 너도 언니랑 이렇게 잘 싸워. 내 돈으로 사온 아이스크림을 지가 다 먹지 않아. 아 먹을게 좀 낫더라 좀. 그 먹으면 뭐 어떻다고 참. 아니 저 그. 네 돈이 어딨을 만 니네 어머니가 주신 건데. 너가 벌었어? 열심히 이렇게 사파하고 벌었어? 사파. 자 봅니다. 자 우리 월드컵 볼게요. 14쪽 집중 14쪽. 우리 세연이는 오늘 몇과 단어 몇 과야? 단어 오늘 몇과 외우니? 5요. 세연이는 단어 5과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 숙제 검사 꼭 받아주세요. 숙제 검사 그 다음 필기한 거 복습 노트 나한테 검사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지? 지난번에 그냥 갔어 얘는. 그냥 가면 안 돼, 알았지? 너희도 마찬가지다. 다 검사 갖고 가는 거야, 보충할 때. 그치? 숙제 이거. 아니, 봤어. 보충할 때. 세연이 보충하잖아. 가만 좀 있어. 네. 자, 봅니다. The most가 얘들아 해석 어떻게 찾았어? The most. 가장 유명한 스포츠 트로피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되니? is given에다 별표. is given 별표. is given 별표. 이즈 기븐 발표.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합니다. 여기 집중.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위치우대. 위치우대. 지난번에 위치우대시 뭐였습니까? 자, 어. 자 일어나세요. 자 위치우대 뭐였습니까? 안 들려. 뭐뭐 하는 명사. 어, 너무 잘했어. 얘 이름 뭐였습니까? 어, 위치우래. 네. 너 줘봐. 뭐야, 철학인데. 아니야, 위치우래. 뭐야? 네? 일어나세요. 위치우래 이름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입니다. 넌 천재야.
위치 된 이름 뭐라고? 관계대명사야. 공부 안 해오면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알았어? 공부 똑바로 쓰세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1번 다시 합니다. 위치 따라하세요. 위치. 위치. 후. that. 얘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명사. 앞에 명사 여기 있습니다. 뭐뭐 하는 명사. 오케이? 오케이. 얘 이름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나는 그냥 이렇게 쓴다. 얘네들 쓰세요. 오케이?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적으세요. 자, 또 좀 물어볼게요. 잠깐만 물어본다. Be filled with 무슨 뜻이야? Be filled with 무슨 뜻? Be filled with 무슨 뜻입니까? 너네 복수부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지 말라 그랬지. 이게 노동이 노동. Be filled with 몰라? 뭡니까? Be filled with. 일어나세요.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다? 현재야. Since to begin. Since.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 자, 좀 더 찾아오세요. 우리 셋 다. Since to. Since to. 야, 니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복수한테 쓰면 뭐해? Which for the number of set. 이게 뭐지? 안 되겠네 이거. 자, 셋 다 조금 이따 오세요. 알았지? 네. 다시 이거 외워갖고 온다. 네. 이거 안 돼. 니네 내가 3개월 안에 영어 천재 만든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천재 안 되지. 다 까먹는데. 안 그래? 기대지 마. 벌 받고 있는데. 뭐 벽 부시려고? 옆에 벽 부셔서 도망가려고 그랬어 지금. 자, 위치우대시 뭐라고? 관계대명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명사. 이해됐어? 오늘 하는 거 더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자, 오늘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합니다. 자, 비동사 다른 거 다, 비동사 다 읽어보세요. 시작. Am, are, is, was, were. 얘가 비동사야. 얘 무슨 뜻이야? 얘 무슨 뜻이야? 비동사 무슨 뜻이야? 선생님 배웠잖아. 어? 이게 이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다 있다. I'm a teacher 하면 무슨 뜻이야? 난 선생님? 이다. 이다. 오케이. I am in the car. 무슨 뜻? 차가 있어? 난 차에 있다. 이다. 그래서 얘는 이다, 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PP. 비동사 뒤에 PP 있는 경우가 있어. 다시 비동사 뒤에 뭐가 있다고? PP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비동사 뒤에 PP 형태 give가 give의 PP 형태 뭔지 아는 사람? 맞춤 안 쳐준다. give의 PP 형태. 뭘 PP가 뭔지 몰라? give 3단 변화. give, gave, given. 몰라? 자, 오늘 단어 외우지 말고. 오늘 단어 안 외웁니다. 알았지? 단어 외우지 말고. 아, 이거 사연이 오면. 아, 아니야. 오늘 단어 외우지 말고 3단 변화 외우고 가세요. 옛날 학원에서 다 외워. 그러면 금방 하겠네. 근데 give의 PP형은 뭐야? give. give, gave. Given. given. 오케이? Give, gave, given. 기억나? 여기서는 또 하나가 나왔어. 어, 자, 이 얘들아, 디자인이 아까 무슨 뜻이었다고 했어? 만들다 했지, 그치? 근데 디자인의 PP형이 뭡니까? 디자인드. 오케이? 그 다음 B, change의 PP형 뭡니까? changed. changed. 오케이? B, picked. PP형, picked. 오케이? B, broken. 너네들은 좀 더 해석 다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얘네들은 적지 마라. 얘네들은,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야, 얘 이름 뭐라고?
관계대명사 BPP 이름 뭐라고? 자 비동사 플러스 PP 이름 뭐라고? 수동태입니다. 다시 비동사 플러스 PP 이름 뭐라고? 수동태. 얘는 이름 뭐라고? 우리는 문법 문제 푸는 목적이 아니라 얘네를 해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목적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be given 수동태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이 용어 좀 알아놔야 돼. 수동태는 따라하세요. 상입생. 따라하세요. 상입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오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오케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진서야, 내가 널 사랑해. 그럼 네 입장에서 사랑을 받는 거지. 그래서 따라하세요. Be loved는 사랑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다시 Be loved는 무슨 뜻? 사랑을 받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너를 주영아 발로 찼어. 그럼 네 입장에서 차인 거지. 그럼 얘 뜻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차? 차이다. 차였다는 과거. 오케이? 차이다. 이건 그냥 좀 이따 써보세요. 자, 대답판 맞춰드립니다. change가 무슨 뜻이야? 바꾸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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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너를 바꿨어. 그럼 네 입장에서는? 바? 바꿔지다 너무 좋습니다. 바뀌다. 아, 니 한국말 잘 못하네. 바꿔지다. 대답해보세요. 브레이크가 깨는 거야, 그치? 여기 보세요. 브레이크가 뭐라고? 창문을 깨는 거지. 그런데 창문 입장에서는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깨지다. 그래서 앞으로 비동사 플러스 PP면 배다. 너네 돼지밭 알아? 돼지들 막 사는 밭? 아, 돼지밭은 알아? 돼지밭? 네. 돼, 그건 알아, 또 씨. 얘네들은 해석이 돼지밭으로 해석됩니다. 돼다, 지다, 밭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천재. 넌 천재, 앉으세요. 넌 천재야. 봐봐, 난 얘 선물 줬지. 그럼 얘는? 그렇지, 그럼 be given은 선물을 받다 이렇게 해서 I am given money 해서 나는 돈을 받았다. 천재야, 천재. 너 안 쳐줄 줄 알았지? 안 좋아. 그럼 얘 맞춰보세요. 해서 디자인 된다. 혹은 만들어지다. 앉으세요. 대답. 얘에서 B 브로큰. 시럽도 안 좋아요. 진짜. 야, 그럼 내가 앞으로 앉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야, 쟤는 저기야 했더라. 진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랬더니 여기 앉았네.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아 됐어, 거기 앉아. 됐어. 브로큰 무슨 뜻 그러면? 깨? 지다란 뜻이야. 나 보세요. My heart was broken. 해서 내 마음이 깨졌다. 깨졌다.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깨는 거냐 깨지는 거냐? 깨지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무슨 일이야? 와,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영어로 시작. I was broken. I was broken. 나는 내가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커플이 깨진 거야. 오케이. 내가 널 쳤어. 그럼 너는 차? 나. 자, 오늘부터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지. 그러면 수동태를 해석해 주세요. 누구 입장을 생각한다고? 상대방의 입장. 근데 얘들아, 자 집중. 너 집중하세요. 잘 들어봐. 우리 지난 시간 뭐 배웠어? Which would 배웠지. Since 배웠지. Be filled with 다 배웠지. 근데 공부 안 해오면. 아, 넌 해야 돼. 공부 안 해오면 천재 돼야 안 돼. 이거 배워놓고 또 공부 안 해와라. 진짜 혼나 이제 다음에. 알았어? 진짜 혼난다. 3개월 안에 천재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공부 안 해? 안 돼. 조용히 있어. 아니 공부해야지 이거.
반성하세요. 너 스키 타고 왔어? 이놈 새끼 스키 타면서 이거 봐야지 마. 리프트에서 리프트에서 보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우리 다치잖아. 어? 스키 타면서 보면 앞을 못 보니까 아차라는 것 같아. 너 리프트 뭔지 몰라? 네. 이거 다 적으세요. 뜻도 다 적으세요. 뜻도. 선생님 저 근데 물어볼 거 있어요. 네, 저 질문하세요. 제 누나도 벌 받은 적 있어요? 아, 가만 있어. 앉으세요. 얘들아, 스위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뭐뭐 때문에, 두 번째 뭐뭐 이유로. 맞지? 적으세요, 선생님. 다 적었니? 자, 이거 뜻 뭐야? 봤다. 봤다. 쓰세요. 썼어, 좀 더? 봤다. 아니, 너네는 밭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니네는 써야지. 봤다. 얘네는 뜻 뭐니? 만들었다 아니야. 만들었다. 얘들아, 내가 널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다. 되다, 지다, 봤다. 이 녀석들아. 그러면 be changed는 밭? 바꾸지다? 바뀌다. 아, 니네 한국말 잘 못하네. 바꾸어지다가 세상에 어딨어. 어? 내 용돈은 바꾸어졌다 이렇게 하니 바뀌었다 이렇게 하니. 남자친구가 바꾸어지다니 바뀌었다니. 바꾸어지다. 한국말 진짜 못하네. 자, 얘는? 차이다. 차이다. 그치? 나는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주영이 차여본 적 있어? 아니요. 지금 눈이 눈빛이 너무 슬픈데. 아니 제 친구가 차였는데. 차였어? 어, 전 차인 적 있어요. 너도 있어? 게임에서. 아 정말? 등산에서. 정말? 게임에서 차이는 게 뭐냐? 등산에서. 싫어하는 친구가요. 제 아는 남자에 고백했다 차였고요. 너 되게 좋아하는데. 너 되게 좋아해. 너 고백해도 있어? 제 친구는 차이면 좋겠어요. 뭐래? 좀 긴장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깨지다. 깨지다, 오케이. 깨지다. 깨지다, 오, 김치로. 어, 뭐예요, 너? 뭐야? 아, 오케이. 뭐라고? 너 되다. 그 다음 저 알지? 봤다. 돼지 봤다. 돼지바 알지? 네. 근데 돼지바가 제일 맛있잖아. 아닌데. 아니요. 뭐가 제일 맛있냐? 돼지바 안 먹어요. 나 안 먹네? 먹기는 먹어요. 주면 또 먹은 거잖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너무 짜잖아. 맞아, 그거. 아, 맞아. 그 인정. 저 멜로나 먹을까요?
너 메로나 좋아해? 근데 어차피 제가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준영아. 그럼 누가 청소하는데? 제가? 제가 청소할 때도 있고. 뭘 네가 청소할 때가 있어.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청소기계 해야 해. 한 적도 있어요. 그 한 적도 있어. 1년에 한 번 한 번 하고 한 적도 있대.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 다 썼죠? 네. 따라하세요. 위치우대. 위치우대. 이게 뭐야? 관계대명사 해석은? 어마한 명사. 다 보세요. The girl which I like. 해석. The girl who I like. 내가 좋아하는 여자. 여자? 오케이? The boy who I see. 내가 보는 남자. 오케이? The coffee that I drink. 내가 마시는 커피. 그렇지. 한번 해볼까? The coffee that I drink is bitter. 응? Is bitter, bitter, 쓰다. 내가 마시는 커피는 쓰다. The book that I read is difficult. 응? 듣기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걸 벗어야 된다. The book that I read is difficult. 내가 읽은 책은 어렵다. 와, 이게 어렵다. The game that I do is fun. 내가 하는 게임은 재밌다. 그렇지. 하여튼 게임 얘기는 안 될 거야. 그냥. 우리 세연이도 이거 열심히 보고 있겠지?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가 왜 하냐 얘들아. 너 왜 인사했어? 아, 저 커피 보고 있어. 아, 그랬어? 니키 형이 아니고? 네. 아, 나 또, 나 인사하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is given 동그라미 is given 두 번째 문장 is given 동그라미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 책 보세요, 책. 책 보세요. 두 번째 문장 is given 무슨 뜻이야? 주어졌다. 혹은 받다. 주어지다. 누구한테? 월드컵? 우승자에게. 오케이? Every 4 years. 몇 년마다? 4년마다. 4년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해석, 읽지는 말고 해석하세요. 책 보지 마세요. 아, 지금 노트 보지 마세요. 해봐. 첫 번째부터요? 아니, 1번 뒤. 아, 근데 1번 뒤 오른쪽 2번 보세요. 정답 몇 번 썼니? 네? 오른쪽 15쪽에 2번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꽂히세요. 그러나 해서 there are 거기에는 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개의 오른쪽 2번 보세요. 얘기 좀 들어라. 오른쪽 2번 보라. 지금 몇 번 얘기하니? 네, 다른 월드컵 트로피가 있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월드컵 트로피가 두 개야.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했지? 네. 얘네가 받은 거랑 옛날 사람들이 받은 그 아이씨 그 트로피 있잖아. 그 다르다고. 한국은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언제야? 4강. 4강? 언제?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와, 니네 잘한다. 니네 몇 년생인데? 2016년.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너네는 2002년 월드컵 때 뭐였어? 나요? 저 그냥 안 봤는데.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 아니야? 안 본 게 뭐야? 너는 그래, 니네는 그 세포였을 거야, 세포. 세포도 아니지. 근데 이 조그만 세포가 아, 세포지. 저렇게 커진 거야. 와, 진짜 위대하지 않냐? 와, 진짜 세포가 막 분열한 다음에 뭐 저렇게 커졌어. 우와. 니네 아직도 크고 있잖아, 지금. 그치? 엄청 크고 있잖아, 지금. 좋겠다. 난 다 갔어. 자, 계속 봅니다. 1번 뒤에부터 우리 진서 해석할 거야. The first. 첫 번째는 Jill Rimet Trophy다. 어, 너무 잘했습니다. 자, 준영이. 네. 준영이 2번. 2번 집중. 그것은? 그것은 왜 해석을 왜 안 해? 우승자의 주인.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award was 동그라미, award is 동그라미. 아줌마, 너 진짜 선생님하고 자꾸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되지?
지금 왼쪽 거 보고 있습니다. 아, 아줌마 왼쪽 거 보고 있습니다. 2번 뒤에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집중! 의자 당기시고 의자 당겨. 자, 선생님 얘기 집중하고 있죠? 오케이? 우리 그래. 자, 워즈 동그라미, 어워디 동그라미 이런 걸 무슨 태? 이런 걸 무슨 수동태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수동태. 그리고 award는 주다라는 뜻이야. 그럼 was award는 무슨 뜻이야? 주어? 주어? 지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졌다. 그렇지, 과거로. 그 트로피는 was award이 누구에게 주어졌어? 우승자. 몇 년부터 몇 년? 1930년부터 1970년. 그렇지, 거의 한 40년 동안 왜 오른쪽에 이 트로피가 주어진 거야. 됐지? 자, 준호, 그 다음. 준호야, 각각의 우승팀? 어. 우승팀은 캡 더 트로피 선후 트로피를 선후 선후가 아니지, 4는 보안이라는 뜻인데 4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다른팀 우승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내가 우승했으면 다음 우승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4년 동안 그 트로피를 갖고 있었다고. 근데 이 트로피 갖고 있다가 다음 우승자한테 줘야 돼.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뺏기는 거지 뭐. 다시 또 우승해야지 뭐. 그치? 근데 우승이 쉽나 뭐. 근데 자, 4년 동안 가지고 있다 깨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도 그건 궁금하다. 자, 그 다음 해보세요. However.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 잘합니다. 만약 팀이 3시간이랑 3번 3번 3 times 3번 3번 월드컵을 윈의 과거형이 뭐냐? 우승하면 데이디디 그들은 어떻게 forever 어떻게 영원히 갖고 있으신 거죠? 너무 잘했습니다. 오, 잘하네. 이거 아까 해서 안 됐던 건데 잘하네. 그치? 자, 그 다음 집중 이제 아무나 시킵니다. 자, 준호 해보세요. 1970년대 그냥 앞에서부터 해. 1970년대 너 어딘지 몰라. 5번 뒤에 하고 싶다. 5번 뒤에 70년에 브라질은 우승했다.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떨드는 세 번째잖아. 그치? 됐어? 그 다음 준영아, 그리고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 3번의 정답 뭡니까? 오른쪽 3번 정답 뭡니까? 준영이 1번. 1번이야? 너무 잘했습니다. was given 밑줄 1번의 was given 무슨 뜻이야? 받았다. 뭐를? 줄 리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승하니까 세 번째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엔 또 뭘 줘야 돼? 줄 게 없잖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거야? 만들어야지. 또 만들어야지 뭐. 그치? 그래서 그 월드컵 밑에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했잖아. 네. 아르헨티나 우승해갖고 애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뽀뽀 한 번씩 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향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사람 넘기고 그 사람 또 거기다 보고 하고 또 넘기고 다 코로나 걸리는 거야. 너는 이렇게 머릿속에 뭐만 하면 이게 준영아 반죽키스 뭐야.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자, 준호 생각해보세요. 애플 새로운 트로피인 FIFA 월드컵 트로피가 만들어졌다. Was designed. 만들어졌다. 만들다가 아니다. 만들어졌답니다. 오케이? 계속해보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별한 규칙이 변경되었다. 바뀌었다.
수동태 밑줄 was changed 밑줄 수동태 수동태 써보세요. 수동태는 누구 입장? 상입생 상입생 상입생.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너네 여태까지 이렇게 안 배웠으면 얘네들은 배운 거 아니야. 오케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석한 연습하시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두 개 배웠다. 첫 번째 뭐야? 관계? 대명사. 두 번째 수동태.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모르면 진짜 엉덩이 바로 찾아. 진짜야. 아 너는 안 찾게. 여학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여자로 태어나세요. 남학생 엉덩이 바로 찰 거야. 얘는요? 아, 얘 두 살? 때는 안 돼. 너네는 바로 찬다. 알았어? 너네 누나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넌 바로 찰 거야. 아 이거 좀 외워. 알았지? 누나는 맞아 못 찾는데. 뭐라고요? 저 때리면 선생님이 아플 거예요. 아 내가 아프다고? 저희 엄마도 저 때리면 자기가 아파요. 아 진짜?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한번 맞아볼래? 아 한번 딱 반만 내려 맞아볼래? 나 한번 맞아보겠다.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번에 맞아봐요. 언제? 우리 누나는 아니 근데 사장 이렇게 했잖아. 우리 누나는 맞아도 되는 거? 아 너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 나중에 여자 때리고 살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누나는 때리고 살 거야. 아 그래? 한번 손바닥으로 나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아, 넌 안 돼. 손바닥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아이고, 너무 이 정도. 제가 선생님한테 해볼래요. 아니, 이 정도 쓰입니다. 아, 어, 이거 머리 만드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해볼래요. 어, 진짜? 내가 아니야. 어, 얘 괜찮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알았어? 좀 아파요. 한번 해볼래? 제가 선생님한테 해볼래요. 어, 내가 왜 맞아? 난 잘했는데, 진짜. 어 이거 괜찮다 이제. 아이고 내 머리. 강인한 남자. 너도 한번 해볼. 자 같이 보세요. 그래서 자 잠깐만 얘들아.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우리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하나만 축제 내줄 거야. 다음 시간부터 두 개 내줍니다. 오케이. 수요일날 어차피 설날 때 쉬잖아 이놈들아. 오케이? 보세요. Now 자 우리 예쁜이 가은이 해석해보세요. 지금은 어? 오 잘한다. 노팀 하면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아무도 어 아무 팀도 피파 월드컵의 트로피를 어. 가지고 있다. Instead 대신에 자 누가 할, 대신에 they got copy 뭘 가진 거야? 트로피의 복잡. 자 집중. 지난번에 5부 나왔잖아. 그러면 어디부터 해석한다고? 뒤에서부터. 트로피의 복잡. 너무 잘했어.